예전보다 아이돌의 연애가 자유로워졌는데요. 하지만 인지도를 높이는 중에 여자 아이돌의 연애는 그룹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 활동 중 결혼과 임신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활동에 충격을 주었던 아이돌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걸그룹 나붐의 유희입니다. 2014년 데뷔한 유희는 2017년 페이스북에 사진 여러 장을 올리는데요. 바로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소도 최민환의 집으로 밝혀졌는데요. 비공개 계정에 올리려던 글과 사진을 실수로 잘못 올린 거였죠. 당시 나붐은 인지도를 높이며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중요한 시기에 공개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돌연 공개연애 인정 두 달 후 나붐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또 두 달 후인 2018년 1월 결혼을 발표하는데요. 당시 만 20세로 아이돌 결혼 최연소 기록입니다. 그리고 5월 출산하죠. 임신 기간을 역으로 계산하면 페이스북 사진 공개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건데요. 따라서 그녀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무대에 올랐던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유리의 말에 따르면 열애설이 난 다음날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와 멤버들에게도 숨긴 채 무대에 올랐다고 하죠. 나붐을 탈퇴할 당시에는 연애활동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출산한 해인 2018년 12월 최민환과 함께 살림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또한 이후 빈번하게 나붐을 언급해 나붐 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유리 개인은 행복을 찾아갔을지 몰라도 그룹 활동엔 지장이 생긴 것이니까요. 심지어 함께 활동하는 멤버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탈퇴, 결혼, 출산이었기에 더더욱 원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유리의 결혼식에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빠빠빠라는 노래로 초통령으로 떠오른 걸그룹 크레용팝. 크레용팝 막내 소율은 인기 멤버이기도 했는데요. 빠빠빠 이후 딱히 활동이 뜸하던 크레용팝이 3년여 만에 정규 1집을 발매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무렵 소율이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합니다. 당시 아이돌들이 심리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팬들은 물론 대중들도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활동 중단 한 달여 만에 소율은 돌연 결혼을 발표합니다. 상대는 H.O.T. 문희준이었는데요. 건강만 걱정하던 팬들에게는 청천벽력 그 자체였죠. 또한 당시 26살인 막내 멤버였기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유리와 달리 멤버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정도로 사이는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결혼할 당시 빠른 결혼의 속도 위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소율과 문희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5월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거짓말로 밝혀졌죠. 심지어 정규 1집 활동 시작 당시 이미 임신 2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속사와 멤버들과는 잘 풀었을지언정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팬들 걱정시켰는데 돌아온 것이 활동 중단과 그룹 존폐 위기여서 팬들이 많이 실망했었죠. 마지막은 원더걸스 선혜입니다. 원더걸스는 소녀시대와 투탑으로 걸그룹 전성시대를 연 걸그룹인데요. 원더걸스 리더 선혜가 2011년 활동 비마이 베이비 당시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또한 1년 후 결혼하죠. 탑을 찍은 그룹의 리더인 만큼 멤버들과 소속사와 합의 후 결혼,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녀시대 리더 태연과 나란하게 출연해 시청자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이돌 활동 중 결혼, 임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